지중해식 식단은요, 지중해 연안의 크레타섬 주민의 식단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. 네. 그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아주 건강식으로 정평이 나 있죠. 피라미드식 지중해식 식단 섭취 방법이 있는데 네. 먼저 화면으로 보실까요? 네. 네. 아랫부분을 차지하는 게 정말로 매일매일 섭취하고 많이 드셔야 한다는 거고요. 이 피라미드의 끝단으로 갈수록 양을 줄여서 드셔라. 적게 드셔라라는 의미가 됩니다. 그 뜻이군요. 예, 다시 말해서 매일 채소, 과일, 통곡물, 견과류 등을 섭취하면서 적당한 와인 그리고 물을 곁들여 드시는 게 기본이고요. 이수정 씨, 적당한 와인입니다. 적당한. 아니, 저, 와인에서 굉장히 좋아했는데. 네. 그리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생선, 해산물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닭고기, 달걀, 치즈, 요거트 등을 섭취하는 겁니다. 네. 가장 위쪽에 있는 건 붉은색 육류, 그리고 단 음식들인데요. 아하. 이거는 그냥 거의 안 드시는 게 추천드립니다. 안타깝네요. 네.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탄수화물 5, 단백질 2, 네. 지방 3, 네. 그래서 5, 2, 3 이렇게 비율로 먹고 있는데 네. 이 지중해식 식단은 탄수화물 4, 단백질 3, 지방 3. 그러니까는 네. 탄수화물은 좀 낮추고 어허. 그 대신 단백질을 이제 높여가지고 영양의 규정을 맞춘 거죠. 자, 그냥 뭐 얘기만 들어도 건강에 좋을 것 같긴 한데 네. 그럼 이게 다이어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? 이 음식물들은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려줘요. 그리고 이 장시간 뱃속에서 포만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한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식단을 충실히 따른 분들은 이 뱃살의 지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중해식 식단에 포함된 알파 리놀산과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그 폴리페놀 있잖아요. 예, 예. 그 폴리페놀이 굉장히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들이 많아서 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 면에서도 저지방 다이어트식보다도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.